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이 올랐지만은 사실 체감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고, 현재 코스피도 역시나 아직도 2230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우리 증시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리고 만약 시장이 반등을 할수 있다면은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어느 섹터에 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맵의 오현진 팀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시장이 그래도 좀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팀장님께서는 최근 시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호재를 찾기는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래도 악재가 좀 많이 반영된 상황인 것도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은 확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시장이 여기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려면 그동안 있었던 악재 요인들이 해소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외 변수라든지 국내 정책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지켜볼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본격적인 반등 시점은 언제부터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달이나 뭐 연말 정도가 되면 더 본격적인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베어마켓 안에서 그냥 살짝의 반등을 예상하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뭐 현재 바닥 대비로는 한 15에서 20% 뭐 최대로 올라간다면 이제 그 정도까지의 반등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이런 베어마켓 반등이라도 그 만들 수 있는 포인트는 결국은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FOMC에서 이제 75BP 금리 인상, 11월 달에는 어쩔 수 없는데 이제 12월이 관건이죠. 그래서 50BP로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간밤에도 이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그렇죠. 네. 네, 미증시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가만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긴 하죠. 그래서 9월 미국의 근원 물가가 6.6%,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10%에 육박하는 물가까지는 나와요. 그래서 물가만 보면 여전히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경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고물가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50BP 인상이 컨센서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때는 시장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내부적으로 그 새로운 변수가 하나 나왔죠. 요즘에 방송에서도 많이 얘기할 텐데, 이제 회사채 시장 경색 문제, 그렇죠. 레고랜드발 사태로 불거진 상황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경기가 안 좋은데 금리가 올라가면 회사채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만기되는 국내 회사채가 68조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차환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사채를 또 발행해서 그걸 메꿔야지 그걸 다 현금으로 갚을 수 있는 기업은 별로 없어요. 근데 신규로 회사채를 발행할 때 금리도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되고, 많은 금리를 줘도 회사채가 안 팔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담감이 국내 증시를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걸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대응은 합니다. 그래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자금을 확보한다. 여기서 20조 원을 회사채와 기업 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데 쓰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일단 시장이 우려 감이 약간 완화된 것은 맞는데,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회사채 만기를 못 막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이런 뭐 자금 충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펀더멘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경계해야 될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실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또 잘 받쳐준다면 국내 증시 하방이 튼튼하게 잡혀지겠죠. 3분기 국내 상장사 영업이익 전망치 3개월간 13%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기대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실적 엄청 많이 나오죠. 삼성물산, 제일기획이라든지 미국의 애플, 다양한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 컨센서스, 이 낮아진 컨센서스를 충족시키거나 아니면 기대치를 조금만 상회해줘도 시장이 반등할 수 있으니까 3분기 실적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단 나온 실적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인지 외국인들의 수급도 좀 들어오는 게 어찌됐든 긍정적인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아무래도 우리 시장을 그래도 좀 싸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증시가 분명히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환율이 이제 같이 개입돼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외국인 말고는 사줄 수급이 없다. 이 부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국내 투자자 예탁금을 보면 올해 30조 원 감소했습니다. 지금 48조 원인데 거의 최저, 올해 최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조 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안 할 것 같은데 조금 과도한 해석이라고 생각하고요. 한 30조 원대까지는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중 자금이 어쨌든 아시다시피 또 예금 시장으로 많이 옮겨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기사를 봤을 때 저축은행 1년 최고 예금 금리가 6.5%.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주는데 뭐하러 투자를 하냐. 그래서 은행에 넣어놔도 6% 이자 받을 수 있으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피 2000포인트를 깨지 않으면 공매도 금지 어렵다라는 말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매도 금지를 계속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요걸 기대하기도 조금 어렵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수급이 빠르게 들어오기는 쉽지 않은 여건이다라는 거고, 그래도 외국인은 이제 이번 달에 2조 원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코로나 시작 직전까지 이제 조정을 받다 보니까 분명히 가격 매력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이제 개인이나 기관 입장에서도 코스피가 싸진 건 맞아요. 근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훨씬 더 쌓였다는 거죠. 왜냐면 올해 원화 가치가 16% 절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계산해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국내 코스피가 지금 2000포인트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싸게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면 어쨌든 지수는 반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네, 환율 안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고점을 한 번 더 치고 간다면 환손실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안정됐냐? 안정은 안 됐어요. 그렇죠. 고점을 더 치고 가지는 않고 약간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방으로 꺾이면 외국인 수급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면서 시장 생각보다 빠르게 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환율이 외국인 수급의 변수고 그것이 역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금을 만약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환율 안정을 확인하고 네,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투자하시면 늦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기관 수급을 보면 네, 주식형 펀드 자금 금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식형 펀드 3분기 순자산이 전분기 대비 3.9% 감소했고요. 해외 주식형과 국내 주식형에서도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투신, 왜냐하면 투신이 보통 펀드 자금으로 이제 운용을 하니까 그래서 투신 자금이 또 이탈될 수밖에 없어요. 펀드 자금이 빠져나가는데 주식을 살 수는 없잖아요. 주식을 팔아서 돈을 돌려줘야 되니까 투신의 순매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도 기관 쪽 수급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종합하면 결국 시장의 이제 빠른 회복에는 그 예탁금이 좀 증가하는지 다시 요 부분, 그다음에 환율이 안정되는지 요거, 그리고 펀드 플로우, 그러니까 주식형 펀드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는지 요런 부분을 판단하시면 뭐 수급적인 판단은 다 끝났다고 보고요. 요 세 가지가 개선된다면 시장은 반등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세 가지가 가장 어려운 것이 아닌가 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네네. 환율 때문에 다들 난리인데 사실 그게 안정화되기는 정말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증안펀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래도 좀 지수가 안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있거든요. 네네. 어느 정도일까 효과가? 네. 일단은 규모는 1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이게 이제 왜 10조 원이냐면 코로나로 급락했을 때 준비했었던 자금이 10.7조 원이었어요. 근데 그때 시장이 증안펀드를 넣기 전에 빠르게 V자 반등을 했기 때문에 굳이 쓸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그때 조달하기로 했던 게 10.7조 원이니까 그걸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 10조 원 안팎을 조성해서 시장을 좀 지지하겠다라는 부분인데, 과거 경험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에 증안펀드가 투입된 게 한 세네 차례 정도 되는데 지수 안정 효과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증안펀드가 투입되고 지수가 반등한 건 아니고요. 지수가 적어도 더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증안펀드가 투입되면 지수 바닥을 단단하게 하는 그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는데요. 1990년 버블 붕괴 때 4.8조 원이 투입이 됐고요. 2003년 신용카드 연체 사태 때 4천억, 그리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5천억, 네, 이렇게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사례에서 다 이제 바닥이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증안펀드 자금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 국내 은행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앞서 이제 체안펀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채 부실로 인해서 20조 원 규모 조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증안펀드 10조 원 조성됩니다. 그럼 이거 두 개만 합치면 30조 원인데 이 돈이 대부분 어디서 나오냐? 대부분 은행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의 돈을 늘려면 은행 쪽에서 부담이 크겠죠. 은행채를 발행하든 어떤 식으로든 돈을 조달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당국이 은행을 뭐 지원하고 있는 입장이냐? 아니에요. 금리를 좀 낮추래요. 그러니까 예금금리는 많이 줘야 되는데 대출금리를 낮춘다? 예대마진이 줄어들고 은행주의 수익성은 악화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은행이 증안펀드든 체안펀드든 적극적인 출자를 못해요. 이런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돈이 주식시장에도 못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은행주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야 증안기금이 제대로 굴러가고 이게 이제 주식시장에 잘 들어가면서 바닥을 크게 지지해준다. 그래서 관건은 은행주에 대한 규제 완화가 좀 필요하다.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정책이랑 경제를 좀 따로 간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좀 그렇죠. 네,
일단 우리가 또 이제 시청자분들은 또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 네네. 최근에 이렇게 뭐 전화 연결을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분들께서 나오셔서 지금은 현금을 가져가야 될 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늘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어떻게 현금이 있냐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뭐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그 손절을 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좀 애매한 게 지수 자체가 너무 많이 내려왔는데. 맞아요. 지금 손절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떻게 손절의 시점이라든지 아니면은 익절의 시점 어떻게 전략적으로 좀 가져가면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정확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네. 그 상황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네. 어쨌든 손절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하기는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보유 종목이 최소한 5에서 10% 뭐 적어도 기술적 분석이라도 보일 때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되는 전략인데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지금 많은 종목들, 뭐 10종목, 20종목을 마이너스 뭐 30%, 크게는 50%,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가 찍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걸 방치해서 가져가면 절대 회복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수가 정상화가 돼도 마이너스가 20%, 15%로 줄어들 뿐이지 회복은 안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기술적인 반등을 보일 때 잘라낼 건 잘라내고 가져갈 것에 대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종목이 매수가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포트를 완화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린 종목은 방치하시면 안 돼요. 항상 어느 종목이 반등할 때 비중을 줄이거나 매도를 하고 어느 종목을 추가 매수할까? 요거를 이제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이제 일부 종목을 매도해서 추매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추매하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 실적주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역시 실적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 대비 저평가가 심하거나 아니면 실적이 계속 잘 나오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포인트로 잡으셔서 투자금을 넣으셔야 된다라는 거고 사실 지금 어떤 것에 대한 추매가 좀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술적 반등할 때 털어서 삼성전자 추매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종목 헷갈리시면 그냥 가장 안정적으로 넣으실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요. 실적에 조금 더 포커스 맞추실 분들은 삼성 SDI나 뭐 제일기획 이런 종목군들이 실적이 괜찮기 때문에 이런 종목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재무구조 안 좋은 기업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죠.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부채 비율이 높거나 아니면 현금이 적거나 아니면 적자가 연속해서 나오거나 이런 기업은 나중에 진짜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기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현실적인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네네.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던 간에 0%까지, 손실이 0%까지 올라오기는 힘들다. 그렇죠.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손절을 하고 실적주를 오히려 담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까지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어떤 업종을 또 지금 담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적주도 네. 물론은 있습니다만은 업종 자체가 또 모멘텀을 받는 쪽도 있거든요. 보니까 지금 저희 유튜브에는 반도체 아니면 2차전지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 올라왔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네, 맞거든요. 이게 많이 언급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네. 좋기 때문에 언급이 나오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는 다른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삼성전자 사셔도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2차전지는 실적이 워낙에 좋아서 한번 보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올해부터 분명히 이제 보급화가 됐고 2030년까지는 고성장을 보이는 게 2차 전지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중국에서 가격도 낮췄어요. 그렇죠. 이게 BYD 네. 경쟁 때문에 그런 건데 오히려 가격이 낮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 부담이 적어졌으니까 이 부분은 오히려 전기차 보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주가 근데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려면 ETF를 사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ETF 자주 말씀드리고 있는데 코덱스 2차전지 사업이라든지 타이거 2차전지 테마라는 ETF들이 좋은 2차전지 관련주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분산 투자가 가능하니까 2차전지 관련된 ETF를 분할로 사시면 실적주에 투자하실 수 있는 또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편의점주도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경기 방어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이면은 마트에 안 가고 편의점에서 뭐 필요한 물건만 사시는 이런 분들도 있고 요즘에 점심값 비싸니까 편의점에서 뭐 샌드위치라든지 뭐 김밥 이런 거 사드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심야 할증제가 도입될 수도 있어요. 심야에 사게 되면 5에서 10% 정도 가격을 올려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게 넘어가면 크게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됩니다. 편의점주는 모멘텀이 좀 많으니까 이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편의점주 내에서는 BGF 리테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점 간편식 매출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S 리테일보다 가격 매력은 조금 적기는 한데 실적 모멘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편의점주 내 탑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어적인 매력이 있는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종까지 함께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맵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